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야. 자, 10월 1일, 2일자 장중 스팟시향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상황이 많이 안 좋아요. 저점도 다시 깨고 코스피 마이너스 0.71% 하락, 코스닥 안 좋다 그랬습니다. 마이너스 1.76% 하락입니다. 지금 풋옵션 하나만 개인이 좀 많이 사고 있다. 나머지는 전부 안 좋습니다. 개인이 일방적으로 매수고 선물도 매수고 시장 폭락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닥터K 가지고 있는 종목도 괜찮아요. 호텔신라는 여기 위에서 105,000에서 손절했고요. 그 다음에 GS건설 차익실현 대부분 나오고 일부만 가지고 있고요. 부럽습니다. 아직 현대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차 보합이에요. 안 빠져요. 홀딩 셀트리온 공식적으로는 여기 인근에서 저는 끊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손실은 없어요. 그죠? 셀트리온은 그냥 보합 정도 수수료 떼고 나면 크게 남는 거 없는 정도로 끝냈다.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제가 이야기 드립니다. 자, 셀트리온도 잘 버텼는데 결국 시장이 무너지니까 못 버티네요. 자, 바이오주 오늘 낙폭 심합니다. 자, 코스닥이 바이오주 위주라 했습니다. 코스닥 빠지게 되면 바이오주 박살나니까 미리 알아서 잘 해냈는데요. 자, 잘 못했다면 오늘 손실폭 큽니다. 자, 남북경협 강합니다. 닥터K 포트 중에 현대건설, GS건설, 브루스로 가지고 있는 포트. 그죠? 자, 나머지는 다 청산했고, 거의 다 청산했고, 가지고 있는 세 개는 현대차, 현대건설, GS건설은 그래도 아직까지 브루스권 유지. 자, 시장이 그렇게 빠지는데도 브루스권입니다. 과연 우연일까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자, 하이닉스 던지려고 그랬어요, 전에. 그죠? 안 던졌으면 또 빠졌고요. 카페 24. 여기서 던져 냈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지금 12% 가까이 빠졌고요. 자, 지금 아침에 제가 생각대로님 여기 별로 안 좋다 하니까 적당히 끊으라 했는데 잘 끊는가 모르겠습니다. 빠져요. 끊는 게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자,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강세 업종은 조선주. 자동차가 그나마 강세 유지하고 있고요. 기아차 강하네요. 차, 그죠? 조선주 강하고 나머지 뭐 그만해요. OCI가 좀 강하네요. 근데 오늘 매수는 하지 마세요. 오늘 매수하는 날 아닙니다. 정권주 박살나고 있어요. 정권주 재미없다 그랬습니다. 하란 적 한 번도 없어요. 나머지 벌었습니다. 야. 시멘트 소리 안 들려요? 소리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책 들리는데? 네, 들려요. 자, 그래서 자, 먹고 있는 거 토해내지 말라고 적당히 다 끊었어요. 일부만 들고 있습니다. 왜? 아직까지 우상향이 안 깨진 여기 두 개 종목 GS건설하고 현대건설은 일부 들고 있고요. 현대차도 안 밀리기 때문에 그냥 들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길게 들고 갈 거기 때문에 별로 손절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손절도 아닙니다만 차익 실현할 생각이 별로 없어요. 뭐 그죠? 지켜야 될 때 다 지키고 있기 때문에 별 무리 없고 호텔신라 던져냈습니다. 손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한번 먹은 거 있었고 여기서 한번 먹었고 여기서 추가 들어갔는데 한 5,000원 빠졌습니다. 5,000원 빠졌으면 4.5% 이상 정도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나머지 GS건설이나 현대건설에서 제가 먹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쌤쌤 되는 겁니다. 쌤쌤보다는 더 플러스겠죠. 플러스가 더 많으니까. 그죠? 자, 종합주가지수 여기 깨는 순간 비중 확실하게 축소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저점 깨지는 순간 이런 거 보셔야 돼요. 안 보고 그냥 자기 것만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자, 셀트리온도 던져라 그랬고요. 본전 내지는 조금 수익 내고 그냥 다 빠져 놓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나 GS하고 GS 건설, 현대건설 참 강합니다, 그죠? 모든 업종을 다 죽일 수는 없거든요. 모든 업종을 다 죽이면 어떻게 된다? 코스닥처럼 1.7%, 2% 이렇게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면 7번 눌러보십시오. 그래서 본인의 매수과와 관계없이 시장이 흔들리거나 하면 추세가 꺾이면 손절을 해야 돼요. 잠깐만요. 자, 그래서 특별하게 할 이야기 없습니다. 저점 계속 깨면서 밑으로 빠지고, 코스닥은 분명히 안 좋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처지고 있고, 그 다음에 코스피도 여기, 지지해야 되는데요. 여기 돌파된 고점대 지지해야 되는데, 밑으로 더 처지면, 물론 21선 지지는 있습니다만, 모양이 너무 안 좋아요.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기관 외국인 다 팔고 있고요. 선물도 때리고 있는데, 개인이 용감하게 다 사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드려 맞아요. 안 되는 겁니다. 자, 셀트리온 위험 관리 하라 그랬습니다. 위험 관리 해라 했고, 잘 지켜봐라 했고, 여기 깨지면 던져야 되겠죠. 양호 홀딩 안 하면 알아서 던져야 되는 겁니다. 자, 28만 9천원, 28만 9천원 깨는지 여부 보고 실행하세요. 28만 9천원. 아시겠죠? 우리가 들어간 게 29만 1000원 아닙니까? 1500원. 그죠? 그럼 1500원 빠집니다. 1500원. 여기서 던졌으면 약간 수익이고, 뭐 수술 때문에 별로 없고, 지금도 뭐 심각한 정도 손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잘 지켜보십시오, 여기를. 여기가 깨지는지 여부를 잘 지켜보시라고. 여기가 깨지면 줄여 나가십시오. 여기 보시면 코스닥에 장난 아니게 많이 빠지고 있어요. 코스피도 많이 빠지고 있는데 이렇게 버티는 것만 해도 선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뿌루스 나고 있는 것도 있어. 뿌루스 나고 있는 거. 세 개는 뿌루스입니다. 세 개는. 그죠? 한 개는 손절 이미 했고.
셀트리온은 자, 위험 관리해라고 했는데 본인들이 알아서 적당하게 정리 못했다면 여기가 깨지는 순간 정리를 조금만 하십시오. 여기가 깨지는 순간 28만 9천원. 자, 여기가 20일 지지권이기 때문에 20일 지지권이기 때문에 큰 전략은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밀리는 걸 허용하면서 여기서 다시 사놓을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짧게 끊고 다시 여기서 사놓을 것인지는 본인들 판단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아직까지 심각한 상황은 아닙니다, 셀트리온은. 아시겠죠? 자, 수급이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죠? 기관 외국인 다 던지고 있고 개인만 받아주면 안 됩니다. 자, 왜 이래 빠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자, 야간이 아니라 해외 선물 한번 체크해 볼게요. 다우 선물 마이너스 0.10% 하락. 그다음 나스닥 마이너스 0.12% 하락. 별로 나쁜 것도 없어요. 근데 가권이 빠지고 있더라고요. 1번도 그만그만한데. 그래서 점심, 시황은 간단하게 지금 말씀드리는데, 자, 대응을 잘 하라고, 매도, 이런 거 던지고 하면 본인들이 딱 집중해가지고, 자, 먹은 거안 토해내도록 잘 해라고도 말씀드렸고, 긴장하라 하고 하면 본인들이 알아서 대응을 잘 하셔야 돼요. 제가 100% 보고 있을 순 없습니다. 큰 전략을 제가 드렸으면, 실행은 알아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저처럼 시그널 많이 주는 사람도 없을걸요. 밥 먹을 때 손에 들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사실. 그래서 뭐저 탓하려고 한다는 건 아니다는 건 아는데 너무 부담 주시면 안 돼요, 저한테. 이 와중에 불었습니다, 불었어. 그죠? 여기만 안 깨면 적당히 들고 와도 별 문제 없다. 20일 지지하는 거 보고 잘 대응하셔라.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장 많이 어려울 텐데 제가 계속 시그널 드렸습니다. 무슨 시그널? 자, 코스닥 개잡주들 다 던지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며칠 전부터. 빠진 거 들고 있어봐야 안 올라간다부터 시작해서 본인이 마이너스 종목 갖고 있다고 그거 들고 있어봐야 안 올라간다 그랬어요. 빠진 데는 다 이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셀트리온도 뭐6% 빠진 거 아닙니다. 0.68입니다. 0.68이고, 여기서 살아있으니 손실도 거의 없고, 좀 버틸만 합니다. 만약에 여기 깨면 확실하게 하시고, 여기부터 긴장해라 했는데 알아서 먼저 끊은 사람도 있을 테고, 여기가 못 던진 분 있으면 29만원 깨지면 던지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기회를 엿보든지, 내일 올라갈 수도 있어요. 저한테 탓하려면 알아서 하십시오. 저한테 아무 이야기 하지 마세요. 본인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위험 관리해라고까지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저도 별로 안 좋아요. 딴게안 좋은 게 아니라 시장이 잘 가고 하면 저도 기분 좋은데 물려 있는 사람들이 있다. 내지는 제 때문에 물린 게 아니라 손실 입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면 저도 기분이 별로입니다, 사실은. 그죠? 제가 주식 한 주도 안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심정을 잘 이해를 하고 있고 힘들어하는 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무료 방송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전략을 하나 말씀드리면 본인들이 그 다음에 알아서 자율적으로 능동적으로 좀할수 있어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크게 빠진 것도 없어요. 누적으로 다 불었습니다. 아시겠죠? 방송 시간 안내 올려놨으니까요. 참고하시고 잘 추스르기 바랍니다. 지금 시장이 너무 안 좋아요.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다행히 저희 포트폴리오는 플러스권이지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좀 쉬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모든 매수 일단 중지하시기를 저는 권유드리겠습니다. 이 폭풍이 한번 휘몰아치고 난 다음에 안정되는 걸 약간 봐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눌러주시고요. 자, 닥터K 방송 퀄리티 있다 생각합니다. 오늘 같은 폭락장에서도 플러스권이 3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손절했고요. 자, 그래서
자신감 가지고 방송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도움 되신다 하시면 SNS로 좀 주위에 날려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보면 좋잖아요. 그죠? 좋아요. 그리고 슈퍼챗 닥터케이에게 힘이 됩니다. 광고 좀 봐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니 눈딱 I'm 닥터케이야.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